길게 가죠. 네. 자, 많은 두께를 사용하지 않고 내 수구를 먼저 돌아보게 하는 자, 그만큼 키스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배제시키겠다는 네.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순조롭게 초구 잘 풀었고 옆돌리기 배치가 뜹니다. 네. 돌아 나온 공. 어제 경기에서도 마르티네즈 선수는 NH 농협 카드에게 4-2로 패했지만은 네. 마르티네즈 선수만이 1세트와 3세트 승리로 가져갔어요. 그 흐름을 오늘까지 또 이어준다면은 좋은 결과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옆 돌리기. 부드럽게. 아, 출발이 좋은데요? 그렇죠. 그만큼 포지션을 해 가는 과정이, 자, 이번 옆 돌리기 살짝 수구의 속도가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네. 좋은데요. 자. 아 들어갔어요. 네. 요즘에 손지웅 선수의 공격력이 상당히 지금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빗겨치기 아주 정확한 각으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빗겨치기는 많은 두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회전력 전달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지만은 정말 가볍게 1점 만들어냅니다. 네. 안으로 길게. 자, 괜찮죠? 양쪽 득점. 아직은 시작이다 보니까 백민주 선수가 조금은 응원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시간 지나면은 좋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응원 나올 겁니다. 조금은 빨리 가야 돼요. 수구의 속도에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배치입니다. 그렇죠? 아,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배치에서 내 수구를 조금은 부드럽게 보낸다는 것은 살짝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지훈 선수가 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마르티네스나 지금 선지훈 선수나 아주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나쁘지 않은 바깥 돌리기예요. 잘 보냈습니다. 네. 바깥 돌리기. 자, 이 스코어가 7-0이라는 스코어는 강동웅 선수와 다음 이닝에서 어떠한 또 조금은 붙여줘야 될 스코어예요. 네. 짧게 내려옵니다. 자, 와, 좋네요. 네. 걸어치기 두 점. 정말 중요한 원뱅크 걸어치기였어요. 여기서 득점을 못했다면은 찍었고요. 자, 괜찮은 것 같아요. 좋아요. 아, 득점을 연결. 마르티네스. 이렇게 코너 근처를 3쿠션으로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자, 수구의 힘을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만이 정확한 네. 시스템이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마르티네스예요. 아주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마르티네스. 좋습니다. 대회전. 자, 이번 옆돌리기 대회전은 득점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일접구 위치 설정하는 과정, 힘 배합 완벽하게 바깥 돌리기 만들어놨죠.
바깥 돌리기. 좋아요. 아, 흐름이 좋아요. 네. 이제 꼬가 어떻게 맞더라도 충분히 다음 배치 좋게 갈 수밖에 없는 배치였어요. 자, 이런 배치 잘 쳐요. 선지훈 선수가 옆돌리기 끝까지 회전력 잘 전달됩니다. 끝까지 오죠. 자, 득점 붙였습니다. 자, 이제 석점 마무리로 들어갑니다. 조금은 수구가 약하지 않을까 의심도 해봤지만은 역시 선지훈 선수 수구는 항상 깔끔하게 진행됩니다. 자, 툭 밀었습니다. 자, 길게 돌죠. 과연 이번에도 나쁘지 않은데요. 자, 애간장 탄 수구에 아, 들어왔습니다. 연속 득점. 이렇게 일접구가 가까이 있을 때 살짝만 이렇게 약간 찍어주는 타법이거든요. 조금만 강했어도 파이브 쿠션에 돌아 나오고 짧게 형성이 될 수 있었는데 정확한 컨트롤 좋았습니다. 타임아웃. 자, 밖으로 돌리기 이후에 타임아웃이고요. 벌써 13대 2. 두 점 남았어요? 네, 그라운 혜태 초반부터 좋습니다. 아, 몸을 좀 쭉 뻗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자, 회전력을 많이 주고 일접근은 얇게 그리고 부드럽게 가야 돼요. 정확하게 포쿠션만 바라보고 쳐야 돼요. 그렇죠. 아, 좋은데요. 네, 나오는 각 괜찮습니다. 자, 혹시 들어치면서 직접 만들어냅니다. 선지훈 선수. 자, 오늘 선지훈 선수 1세트부터 수구 컨트롤하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자, SK렌터카 현재 2점. 강동궁 선수가 만들어낸 점수밖에 없습니다. 바깥 돌아서. 네, 득점. 요즘에 복식조에서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잡고 자, 내려오죠. 맞으면 돼요. 자, 들고 왔어요. 네, 원뱅크 되돌려치기 마르티네스의 마무리. 네.